자, 일단 우리 기자님들께 각자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순서대로. 네, 안녕하세요. 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슈가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너무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정국입니다. 네, 귀국하자마자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기자님들을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랩몬입니다. 세계적인 성과를 방탄소년단이 올릴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신 기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네, 콘서트 때 뵀을 때랑은 또 너무 다른 느낌이고 또 오늘 너무 많은 기자님들께서 와주셔서 긴장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들의 영원한 희망 제이홉입니다. 지난 2월 이후로 또 3개월 만에 좋은 소식으로 또 기자님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아, 그리고 또 지난 2월 하니까 또 콘서트에서 제가 또 기자님들을 향해서 소리 질러를 외쳤을 때 우리 기자님 분들께서 이제 또 크게 또 함성을 외쳐주신 거에 대해서 아직도 거기에 대한 뿌듯함과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정말 즐거운 기자회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이홉 군까지 네, 멋지게 인사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시간으로 22일 오전이었습니다. 자,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탑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했는데 정말 축하드려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심지어 이제 K-POP 그룹으로는 이제 최초의 수상이다.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보셨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일명 뜨또로 많이 알려진 저스틴 비버를 누르고 예. 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BTS라고 시상자가 호명됐을 때의 느낌 그리고 각자 또 수상 소감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한국에 딱 입국을 하고 나서 첫 공식적인 자리인데요. 이제 첫 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가장 먼저 우리 팬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탑 소셜 아티스트 정말 감사해요. 네,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도 너무나도 우상이었던 그런 아티스트와 함께 수상 후보에 올라서 또 거기서 또 수상까지 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정말 현실인가 싶어요. 이 순간이 네,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빌보드에 참석된 것만으로도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되게 설레었고 그리고 해외 아티스트분들은 또 어떨까 하고 기대가 되게 많이 됐었는데요. 근데 상까지 수상하게 돼서 굉장히 꿈만 같은 자리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팬 아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가 받은 부분이 톱 소셜 아티스트인 만큼 뭐 앞에 친구들이 너무 잘 얘기를 해줬는데 저희 팬분들이 다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감히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상식에 일단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영광스럽다고 되게 생각을 많이 들었고 저희 팀 이름이 이제 호명되기 전부터 무대 위로 올라가기까지 그 순간에 정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많은 아티스트들과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보면서 그 자리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되게 기뻤습니다. 일단 저희에게 굉장히 좋은 상을 주셔서 저희 아미 여러분들, 팬분들께 굉장히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 또 저희보다 먼저
저희 선배님들이 K-POP에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후배분들을 위해 조금 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K-POP 그룹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빌보드 시상식을 간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부담도 되고 약간 되게 좀 걱정도 되고 하긴 했었는데 이제 막상 가니까 되게 얼떨떨하고 되게 신기하고 너무너무 이게 제가 이게 화면으로만 보던 아티스트들을 실제로 만나게 되니까 너무 즐거웠고 또 상까지 받게 돼서 너무너무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그렇게 제일 신기했어요? 아, 전 드레이크가 그렇게 신기하다고.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를 이제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신 전 세계 저희 아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패션위크 저희가 이제 레드카펫에서 이제 많은 셀럽분들, 많은 정말 저희가 존경해 왔던 이제 해외 가수분들을 만나서 정말 심장이 콩닥콩닥 거렸거든요. 취재 현장을 보고 나니까 그래서 정말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패션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보그나 GQ 등 잡지에서도 저희 이제 레드카펫 사진들도 언급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